네, 안녕하세요. 래피캠프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할 제품이 바로 요 앞에 있는 베이퍼 14의 LG 제품입니다. 요 LG 제품이고 주문을 한지 뭐한 달이 넘어서 받았어요.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요 베이퍼 14 머큐럴 웨이퍼 14 LG의 리뷰를 위해서 요 제품이 이제 뭐 익히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오래전 해왔던 소재이긴 하니까 이 제품이긴 하니까 이 형태의 LG 스터드가 다시 지금 14에 들어와서 과연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이 스터드가 LG에 사용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최근에 지금 사용되었던 이 베이퍼 13의 에이지나 그 다음에 팬텀 GT 에이지 이런 것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 에이지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14 에이지 제품에 대한 이 실전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스터드가 뭐 어떻다 저떻다를 운동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당장 뭐 사용을 해보고 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사용해 보신 분들,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머큐럴 베이퍼는 어쨌든 뭐 고유의 뭐죠? 일정한 고객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죠? 충성도를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최근에 좀 뭐죠? 저희 댓글상에 베이퍼 13 제품 뭐이 제품만 6쪽 뭐 14에 2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조에서 운동을 하시면 스터드를 잘라서 신는다. FG 스터드를 구입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 스터드 몇 미리 자르냐 했더니 2미리 3미리가 아니라 어떤 분은 뭐 그분 5미리를 자르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 있죠. 근데 굳이 간지라고 표현을 하나요? 인조구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FG를 구입하면서, 지금 간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FG를, 선수들이 주로 FG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다. 아마 그렇게 하고, 되게 그리고 FG를 선호하신 분들이 막연하게 FG 스터드가 주는, 그립감이, 에이지, 라운드형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제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영상 중에서,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게 하나가 FG 스터드를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테스트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해외, 외국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R4U나, 사커 리뷰 4U, 뭐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뭐, 유니스포츠나 프로 다이렉트는 뭐, 많은 곳들이, FG 모델, 에이지 모델 이런 거 어쨌든 인조구장에 갖고 나가서 테스트하는 리뷰 영상을 올려서 제품을 소개하는데 그래도 유니스포츠 정도만 되고 SR4U 정도만 되더라도 되게 이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스터드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해요. 영상을 보면 그래서 인조구장 아니면 하이브리드 구장 이런 곳, 그 다음 그것과 천연구장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한, 스터드 차이점들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그 리뷰어들도 다 명쾌하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제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베스트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뭐왜 그렇게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써야 되느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베이퍼가 스피드 사일러다, 뭐 터치 사일러다, 뭐 컴포트 사일러다, 그다음 스피드 사일러서 엄청난 추진력을 뭐 발휘시키고 엑셀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스프린트의 방향 전환성을 높여준다. 그런 얘기들은 브랜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수용을 해요. 많은 분들이 다 수용을 해서 그럴 것이다,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신으면 축구가 더잘 되고 스프린트가 빨라지고 방향 전환은 유리할 것이다. 그것까지는 믿는데, 이상하게 그 브랜드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안 믿는 거 하다가,
FG는 천연잔디에서 사용을 하고, 에이즈는 인조잔디에서 사용을 하고, 예를 들면, 그라운드 환경에 맞지 않는 스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스터드 파손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그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대부분 또안 받아들여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잘 이해하는 어떤 방안, 아니면 방도, 아니면 그러한 걸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아니면 지식과 그런 정보 체계, 이런 것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잘 그거 되어,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사실 그런 문제는 안 생겨야죠. 안 생겨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물론 LG 제품을 잘안 파는 이유도 있어요. 안 파는데 그 제품에 뭐 디자인 예쁜 사고 싶으니까, FG를 사서 스터드를 자른다라든지, 그 멀쩡한 새 제품에 스터드를 잘라 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니까, 하여간 특이한 현상이죠, 이거는. 막 그런 것들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지 스터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주면 그 제품을 사용해서 신음은 됐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는다 이거죠. 뭐 전혀는 물론 아니고, 뭐 저희 리뷰 보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미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스터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추천드린 축구화들과 그 다음에 추천드리지 않은 축구화들을 비교를 해보고 착화를 해보면, 아 이게 이런 점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좀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FG 축구화가 국내 출시되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나이키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디다스는 AG, HG가 다 나와줘서 비교적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립성 때문에 FG 쪽을 선택한다. 근데 사실 그 그립성의 원인을 따지면, 되게 웃긴 거는 본인들이 되게 고통을 감수하고 통증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나친 그립성을 선호를 하면서 그게 좋은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FG 스터드의 블레이드 타입, 그러니까 요런 뒤에 있는 이런 스터드, 요 뒤쪽에 있는 이런 스터드의 신발이 앞에 전체에 다 들어가 있다. 쉐브론 스터드가 만약에. 그러면 그러한 스터드를 가지고 이 원형 스터드와 비교를 하면 그 스터드는 천연잔디에서 잔디를 움켜쥐도록, 그게 그립이거든요. 움켜쥐도록 하도록 만들어진 축구화라서 그렇게 축구화가 잔디에 박힌 다음에 밀려나가지 않도록 깊숙이 잔디에 박혀서 그라운드의 반발성을 획득하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스터들인데, 그 스터들이 인조 잔디로 오게 되면 인조 잔디를 잘 그립을 하죠. 높은 그립성을 발휘해요. 문제는 그라운드에 스터드가 꽂히지 않는 대신에 잔디를 강하게 움켜지는데, 움켜질 때 예를 들어서 달리는 상태만 예를 들면 가정을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스프린트 상황만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정지죠. 멈출 때그 스터드에 의해서 지나친 그립성이 형성되어 있으면 멈출 때 관성에 그대로 그 관절 부위가 노출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동차의 급브레이크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서서히 예를 들면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서히 서게 되면 사람 몸이 앞으로 툭 튕겨나가듯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몸이 그 자동차에서 충격을 적게 받죠. 튕겨나가는 관성의 충격이. 근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확 쏠린다고요. 그거와 똑같이 브레이크의 제동성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몸이 쏠리는 관성의 크기가 크게 커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 이런 데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그립성이 운동을 할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에이지 스터드를 사용을 하면 축구로 경기를 수행하기에 불편할 정도의
저 그립성. 그러니까 그립성이 상실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형태의 인조 잔디용 스터드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에게조차도 이 정도의 그 스터드의 구조와 높이, 형태 이런 거면 그립성의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립성의 문제 쉽게 말하면 미끄러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플레이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 심지어도 웬만한 인조 잔디가 잘 자라 인조 잔디로 관리되어 있는 구장에서 이런 스터드의 스파이크성 스터드들이 없는 TFR을 신고도 웬만해서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거기에 모래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있는 2세대 구장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얼음을 있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의 높이만 하더라도 TF 스터드의 높이만 하더라도 미끄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분들이 FG 제품을 사서 스터드를 잘 나가면서 두 개, 세 개씩 쓰니까 스터드가 망가지면 또 FG를 사서 자르거나 하는 그런 낭비, 경제적 낭비와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상의 위험을 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스터드가 부러짐으로써 축구화를 사용을 못하고 AS나 교환을 못 받는 데에 따른 그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하더라도 굳이 FG 스터드 제품을 인조 잔디에 갖고 들어가서 신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그게 FG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 내가 전문 선수였거나 프로 선수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 선수의 EPL 선수다. 아니면 난 동네 조기 축구회 아저씨들과 공채하는 그냥 평범한 선수다. 그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굳이 내가 돈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걸다살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뭘 사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그라운드 환경에 잘 맞는 경우에 만원 축구화가 우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그러니까 1년에 한두 켤레면 충분하고, 프로 선수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구성 같은 걸 감안하면, 그래도 뭐 선수들은 두 달에 한 켤레 정도? 많아야? 그 정도밖에 소진이 안될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가 아마추어 수준으로 만약에 감안을 한다 그러면, 축구화는 한두 켤레만 사면 얼마든지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내가 모델을 갈아치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새 모델이 1년만 주기로 나왔을 경우에 특별히 내 발과 매칭이 잘 되는 축구화가 한두 켤레는 그중에 있을 거고 아디다스, 나이키, 뭐 미즈노, 푸마 다 통틀어서 그럼 그 정도만 신으면 되고 그럴 경우에 그라운드 환경에만 잘 맞춰서 신어서 자기한테 베스트, 최적화된 신발을 찾는다고 하면 사실 1, 2년 동안은 새로운 축구화가 필요가 없어지죠. 보통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축구화가 나오면 새로운 걸 테스트해보고 싶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그 많은 제품의 대부분을 신고 싶은데 대개는 스터드가 안 받쳐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결국 FG로 가거나 하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특정 스타일로의 신제품이 나올 때 항상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안 된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어쨌거나 에이지 모델이 꼭 나오니까, 런칭 모델이나 이런 데서는 나오니까 그 제품을 사실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제품을 직구로 하게 되면 가격이 한 3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비해서 한국에서 사면 뭐 20%, 30% 할인을 받으면 30만 원짜리 축구화를 20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저렴한 쪽으로 FG를 사고 그다음 잘라서 된다. 이런 분도 계시네, 심지어는. 근데 만약에 AG 모델이 최적화된 모델이고 부상 위험도 없고 오래 쓸수 있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저 같으면 그 제품을 산다 이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만 축구화를 산다고 하면 비교적 그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질 않는다 이거죠. 단지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이 신는다는 이유로 FG를 선호하거나 뭐 FG 스터드가 간지가 난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FG 축구화를 사실은 안산 지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AG 아니면 HG를 구입한 지가 거의 뭐 안,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블레이 타입으로 축구화를 구입 안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고 거의. 그 다음에 일본식 라운드는 뭐그 FG, HG, AG를 대개 다 이제 같이 쓸수 있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이어서 그 제품들을 주로 사고 또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FG 런칭 모델 이런 거 사야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이 수집을 해서 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셀 한다고 가정을 해서 리셀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축구화를 가지고 한 20, 30년씩 갖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축구화를 내가 수집하는 건 좋고 하는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제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수집하신 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핵심적으로 나이키 에이지가, 아디다스 에이지는 뭐 저희가 여러 리뷰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나이키는 사실은 에이지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사일로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요 베이퍼, 그 다음에 팬텀 GT, 그 다음에 이제 TM4, 이세 가지 정도가 나이키 지금 기본 사일로로 되어 있고, 그 세 모델에서는 어쨌든, 뭐 TM4 같은 경우도,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 에이지를 내고 있고, 여기 팬텀 GT 같은 경우도 매 사일로의 그 컬러가 바뀔 때, 다른 팩이 나올 때마다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쯤에서 뭐 초창기 이런 런칭 내릴 때 이런 제품들이 나와주니까, 사실 이제, AG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것들은 많이 있죠. 이 GT 볼 때마다 제가 로버트슨 생각나서, 그, 리버풀의 로버트슨이 흰색을 지금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고 있어요. 물론 이제, 축구화를 갈아서 이제 계속 신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한 모델을 그렇게 왜냐면 다른 선수는 파란색도 신고 있긴 하는데 로봇은 어쨌든 축구라고 흰색 모델만 계속 신고 나오니까 그거 볼 때마다 저놈도 좀 특이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의 주전을 뛰었던 코바치치가 제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지만 그요14 모델에 원래 에이지 스터드는 이런 요게 그 14에 원래 에이지 스터드는 요게 아니라 요게 들어가야 되지만 코바치치가 신고 있는 그 분홍색인 팀요 스터드가 꽂혀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 나이키 신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이 에이지 스터드를 쓰고 있는데 그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나이키의 에이지 스터드들이 하이브리드 구장도 염두에 두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라운드형 스터드. 라운드형 스터드가, 결국에는, 블레이드 타입보다는 조금 더,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잔디가 지우는 지나친 그립성. 그게 이제, 사실 인조잔디에 들어가서 방향을, 뭐, 턴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신발을 딱 신은 상태에서 잔디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알죠? 이게, 인조잔디가, 꽉, 낀다는 거를.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머큐리얼 베이퍼 14 제품이 나오면서, 나이키가 이 에이지 스터드를 공개한 거는 깜짝 놀라운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스터드는 이미 옛날에 사용이 되다가, 인조 구장의 환경들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천연과 인조가 섞이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의 상태의 그 인조의 길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이 스터드로 넘어와서 몇 년째 계속 사용됐는데 요 스터드가 갑자기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되게 호기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옛날과 모양이 비슷하긴 한데 어느 정도 비슷하냐 하는 거를 이제 궁금했던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요두 가지 스터드를 비교를 하는데, 요두 가지 스터드를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나이키가 왜 1위로 왔느냐? 이것과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이 있고, 또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GT에서 나온 AG와, 그 다음에 이 베이퍼. 13의 AG 스터드의 길이가 또 달라요. 같은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스터드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같은가 하는 거를 오늘 오픈은 전혀 다루지 않고 스토어에 관련된 건 오로지 다룰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선 요번에 새로 출시된 베이퍼 14의 그이 에이지 스터드와 과거에 뭐 이게 베이퍼 7인가요 8인가요 하여간 이 시절에 나왔던 스터드가 기본적으로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이 음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요 제품에는 그 형식이 약간 변경이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제외하면 동일해요. 스터드가. 자, 이제 위치상의 변화는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때와 요때는 조금 달라졌긴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7개 스터드 70 스터드를 갖고 있고 이때는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보다 여기에 여기 중앙에 있는 것들의 스터드 수가 조금 더 늘어서 요때보다는 아마 이게 4개인가 더 많아 21개인가 그럴 거예요. 스터드가 이때는 6, 8, 14? 7개, 예. 21개. 그 4개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 여기 3개가 많고, 여기 하나 더 많아서. 그거를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개가 더 많았을 때랑 뭐, 4개가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21에서 17로 4개가 줄어들었지만 뭐, 그 메인에 들어가 있는 스터드가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작은 스터드이고 해서 큰 차이가 없고 요 두 개의 스터드를 이렇게 겹쳐보면 스터드의 크기가 높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요 위치에서 뒤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습니다. 스터드가 크기가 네, 그래서 이것들은 큰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의 기본 특성, 요 동그란 홈들, 요 홈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왜 이런 거를 만들었냐? 당연히 이제 그 천연 잔디와 다른 인조 잔디 구장의 특성, 즉 지면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거. 그래서 스터드가 꽂히진 않기 때문에. 스터드가 꽂히지 않음으로써 충격이 전해지는 것들을 잔디가 이쪽으로 파고들거나 해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잔디가 들어가면 잔디로부터 얻는 추가적 그립성에 미세한 그립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충격적인 흡수 그러니까 천연 잔디인 경우엔 스터드가 지면에 꽂히면서 얻는 지면 자체가 주는 부드러운 특성 때문에 얻는 쿠셔닝 같은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잔디 칩이 그 꽂히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그러나 실제로 그 잔디에 고무 칩이 꽂혀 있는 거를 굳이 빼지 마세요. 왜냐하면 꽂혀 있으면 그 꽂혀 있어서 딱딱하면 그 고무 칩 자체가 고무 칩이랑 자체가 충격을 흡수해 주는 소재가 되니까 굳이 그걸 일일이 매 경기 때마다 빼실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이 있고 그러면 소재가 변했나? 이게 이제 그 SR4U 같은 애들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여기 당시는 거의 러버 소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소재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사용된 TPU 소재는 아니다. 아니 TPU 소재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강도를 훨씬 줄여놓은 거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두 제품을 신고 그라운드를 얼러서서 발을 굴려보거나 하면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고무 타입의 러버가 사용되어 있는 쪽이 아무래도 더 부드러워요. 물론 이것도 뭐 신어보신 분들은 그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죠. 다만 여름에 더운 날씨에 사용할 때 이슈는 다 알고 계시죠.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거의 한여름 오후 2시, 3시 직사광선이 내려오는 경우에 잔디가 있는 그 지표 온도가 거의 60도가 넘어갈 거예요. 60도가 물이 끓는 온도죠. 60도? 60도가 물이 끓는 온도 맞나요? 100도인가? 하여간
그 정도 온도로 되게 뜨겁죠. 예. 그 뜨거운 온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여기가 빨리 닳고 빨리 갈라지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1세대, 2세대, 즉 모래가 깔려있거나 그 다음에 아스트로터프처럼 되어있는 굉장히 거친 인조 잔디에서는 서드가 빨리 닳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체가 고무로 쭉 다 되어있으면 TF처럼 그 고무 마모 정도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스터드 수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상태에서는 그 표면이 예를 들면 그 딱딱한데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인조 구장이라 그러면 마찰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이 빨리 닳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고무가 주는 고무 타입, 러버 타입의 이 에이지 스터드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장단점은 있어요. 다만 이제 인조 구장이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 구장 같으면 이런 형태, 러버 타입 을 써더라도 몇 년간 스터드 전체가 다 닳아서 못 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스터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항상 이 지금 나이키 이 스터드에서는 우리가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여기 이 제품에서도 이 스터드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강한 힘을 가하면 여기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여기에 따로 끼워져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파 문자처럼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으로 쏘아서 스터드가 쭉 있고 그거를 인솔 플레이트에 결합시켜서 몰드 시켜버리는 방식보다는 약간 더 이 방식이 이것들이 그 스터드 내구성에서 조금 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횡방향에서. 그러니까 직선으로 뛰는 경우에는 좀 덜한데 그 힘이 스터드의 사이드 쪽으로 받는 경우에 그때는 아마 조금 더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 그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 이 에이지 프로라 불렀나요? 하여간 뭐 아 이게 에이지 프로였나? 뭐 하여간 이 에이지 스터드는 실제적으로 인조고장에서 사용하기는 괜찮은 스터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디다스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과거에 아디다스 제품과 비교를 하면 이 스터드의 높이가 나이키의 이 스터드가 그때만 하더라도 약간 더 높은 감이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랑 아디다스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사실은 전체적인 스터드 개수라든지 이런 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없어 보여서 이 나이키의 이 스터드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아디다스 쪽 스터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왜냐면 여기 타입 자체가 러버 타입, 여기는 TPU니까 비교적 약간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TPU가 사용된 이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스터드 자체로만 보면 뭐 준수하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아디다스 스터드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 안 나오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스터드에서 아디다스도 이런 식으로 스터드가, 에이지 스터드가 진화가 되고 나서도 이 스터드도 좋죠. 예, 제가 네메시스를 계속 신고 있는데 이 스터드만 하더라도 높이의 이점, 스터드 개수와 높이의 이점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 나이키 제품의 요 스터드들 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 다만 아디다스의 과거의 구형의 이 스터드가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드의 길이가 약간 더 긴 점이 있죠. 그러나 요 정도 긴 점은 사실은 이전에 사용되던 나이키 스터드, 에이지 스터드들과 비교를 하면 사실 스터드의 길이상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거랑은 스터드 길이상의 비교 대상은 안 돼요. 그러나 13대의 이 스터드와 이걸 비교를 하면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스터드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쓰면 요 스터드의 소재 차이가 주는 느낌들이 분명히 다르게 전달이 돼요. 다르게 전달이 돼서 AG 쪽이 미세하게 그라운드에서 딱딱한 그라운드를 밟고 움직여보면 이쪽이 이쪽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요 이 스터드가 지면을 닿을 때, 저 지면을 딱딱한 지면에 닿을 때 주는 그 딱딱함, 스틱니스 한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키가 계속해서 이 스터드를
출시를 해주겠다. 그러면 뭐 대환영이죠. 왜냐하면 뭐이 제품 자체는 좀 신기가 좀 어렵다고 해도 예를 들면 TF 같은 모델에서 만약에 이 스터드가 사용된다라든지 그 다음 GT 후속으로 나올 제품에서도 또 이런 스터드 이런 제품에서 이런 스터드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뭐 착용의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그 나이키가 일로 넘어오기 전에 GT를 스터드를 냈을 때 이 GT 스터드는 좀 특이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나이키 에이지 스터드들 그러니까 TMF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나왔던 뭐 있죠? 팬텀 이 제품의 스터드 베놈 스터드와 비교를 했을 때 특이하게도 이 GT 스터드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짧게 보이시죠? 길이를 비교를 제가 해드리는데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었고 요 GT 스터드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거는 아 향후에 나이키가 스터드의 길이를 GT 기준으로 조금 짧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7m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보통의 그 에이지 스터드들이 되게 요 정도만 길이는데 10mm가 되는데 요때가 7mm였어요. 그래서 7mm 정도 되는 앞쪽이 그 정도 7mm였죠. 예. 7mm 정도 되는 스터드로 나와서 이 정도로 나오나 했는데 7mm였나 이게? 잠깐만요. 제 기억이 한번 볼까요? 네, 7mm 정도. 이게 아마 10mm였을 거예요. 예, 이게 10mm인데 이 7mm 스터드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향후에 다 스터드가 나이키가 이런 식으로 나와주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었어요. 왜냐면 이 베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TMF 사용했던 이 스터드가 이 나이키의 이 에이지 스터드가 10mm 정도 길이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제가 그 제품에 따라 예를 들면 그 나지스타 제품 같은 게 제가 사용하는 큰 어려움은 없었었어요. 사용하는데 물론 미즈노 계열이나 그 아식스 계열의 그 몰드 타입 스터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FG에 해당되는 스터드들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불편한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제품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웬만한 인조구장에서 커버가 가능한 정도였는데 거기서 길이를 조금 더 짧게 해줬으니까 사실은 스터드를 자른 효과가 있는 거죠. 에이지에서도. 그러니까 스터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짧아지면 조금 더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그 관절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원형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그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럼 뭐가 더 낫냐? 물론 이거가 계속 나올지 아니면 요 형태의 10mm 짜리로 계속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요 제품과 요 두 가지 제품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편해요. 착용 편의성이.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미세한 길이 차이지만 신어보면 어쨌든 미세한 차이는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점이 다르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이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스터드뿐만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에 숨겨져 있고 하는 것들 때문에도 발바닥 전체에 전달되는 느낌들이 약간 다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차이가 나는데 GT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안쪽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레이트는 동일해요. 그죠? 보시다시피 플레이트는 동일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축구 두 개를 놓고 보는데 나이키는 이 사일로가 과연 이 두 개를 다른 축구화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이세요? 네. 그냥 인조가죽이고 플라이니트에다가 코팅을 했건 뭘 했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같은 색깔을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프의 총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다른 축구화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변경된 모델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여기서도 이거랑 이걸 비교해도 그렇고 이거랑 이거를 놓고 비교를 해도 이게
같은 축구야? 다른 축구야? 컬러만 다른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자, 그러나, 어쨌든, 베이퍼의 13, 14의 신발 내부는, 요렇게, 보시다시피, 동일해요. 안에 다니는 소재가. 소재가 동일하니까, 미드솔 플레이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동일하니까, 거기서 다른 거를 우리가, 알기는 힘들고, 아시겠지만, 인솔도 똑같죠. 이렇게. 인솔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는 나진 않지만, 그래도 스터드 높이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스터드의, 종류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소재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스터드가 전달해주는 느낌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다만, 뭐가 더 좋느냐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을 전체적으로 축구화 둘러싸죠. 거기는 바닥이 있고 어퍼가 있는데 축구화의 토탈한 느낌, 착화감의 느낌은 물론 스터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들이 굉장히 축구화 전체 신고 운동을 할 때 전달해주는 느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건 어쨌든 어퍼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퍼와 스터드가 어떤 식으로 발을 조아주고 발에 밀착이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느낌 차이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요 리뷰를 하기 전에 세 가지 제품을 계속 번갈아서 신으면서 비슷한 착화감, 다른 착화감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르냐 하는 거를 체크를 해보면 사실은 신발의 구조가 인조에 그냥 밴드가 들어가 있고 인조에 이게 니트라지만 이것도 기본 인조니까 이렇게 밴드 들어가 있고 인조에 밴드가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퍼와 그리고 발을 이렇게 조우는 방식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편하냐 제 경우에는 14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퍼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증가해서 사실은 어떤 게 더 편하냐 하는 거는 솔직히 신어보면 신고 벗는 게 어떻게 편하냐 나이키는 그것만 체크해보면 될 정도로 신으면 신을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결국에는 발 타이트한 정도가 강해지는 거고 신고 벗는 정도가 쉬워지면 그만큼 발을 압박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밀착시킬 때 있어서 끈을 활용해서 본인의 발을 잘 밀착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스터드도 이게 제일 낫고 어퍼도 이게 제일 낫고 이 13은 신기가 어려워요. 신기가 어렵고 벗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스터드의 길이라든지 에이즈 스터드가 갖고 있는 특징을 고려를 하면 역시 14 쪽이 조금 더 편하다. 그럼 GT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뭐 GT는 베이퍼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GT 스터드는 어쨌든 낮은 2점. 이게 나이키 잘못 만든 건 아니겠죠. 7mm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걸 만약에 이 라인에서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GT 라인도 이 스터드만 보면 나쁘진 않고 근데 어퍼도 어퍼 라스트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다르긴 하나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데 이 13과 지금 GT는 확연하게 라스트가 달라 보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대비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비교를 하면 라스트 모양이 달라 보이고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도 약간은 달라 보이고 두 개가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 GT와 요 14의 라스트는 좀 비교적 비슷해 보여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13 같은 경우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드한데 모르겠습니다. 13도 그래도 잘 신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나이키 하여간 이 베이퍼를 잘 신으신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나갔더니 베이퍼 14 신색으로 된 제품을 그 젊은 친구가 신고 나온 걸 봐서 되게 부러워했는데 속으로 글쎄요. 어쨌든 뭐 어퍼 자체는 제가 13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13, 14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나이키 HG 쪽이 제 발에 잘 맞기는 해요. HG 쪽이. 그러나 일단 에이지 스터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거는 어쨌든 제 발명에는 HG가 조금 더 라스트가 더 편하긴 한데, 나이키는 기본적으로 이 신발이 갖고 있는 어퍼 라스트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이 탄성 정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제 경우에는 신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신발이 나빠서 못 신는 게 아니라, 제 발과 제 느낌, 소위 말하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안 맞는, 안 맞다고 해야 될까. 그게, 글쎄요.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착을 해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작년에 테스트했던 이런 베놈이나 비전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신발 제대로 된 축구화가 맞나 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했었어요.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어퍼가 이것도 아마 상당한 기간의 적응을 거치면, 그러니까 나이키 제품은 비교적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당 시간을 공을 들여서 적응을 좀 거치면 좀 사용이 편해지고, 아니면 딱 신고 때 대개는 뭐 축구화를 신고 보통 한 30분, 60분만 되면 되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저 판단이. 아, 이게 되게 어떻구나.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반복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서 크게 더 나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조금 더 익숙해지면 조금 더 편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축구화가 딱 신었을 때 아, 이 축구는 이게 되게 불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착용 시간이 60분에서 90분, 180분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점들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죠. 아니, 해소 안 되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발과 신발 자체가 완벽하게 핏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어퍼 소재가 주는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인솔도 지적하시고 어떤 분은 뒤쪽 부분, 뒤꿈치 부분도 지적하시고 어떤 부분은 스터도 지적을 하시니까, 그게 그런 지적들이 쭉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축구화들이 개인의 다양한 발과 100% 만족 할 정도로 매치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베이퍼 14, 13 뭐 이런 식으로 베이퍼만 쭉 신으신 분들은 베이퍼에 잘 적응해서 가는 경우일 수 있지만, 저처럼 이런 식 구조로 되어 있는 텅이 우선 일체형으로 그냥 어퍼에 이렇게 되어 있고 밴드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신발들은 우선 신었을 당시에 발이 굉장히 팽팽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 느낌이 굉장히 낯선 거죠. 이 느낌이 낯설어서 잘 안 신게도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대신에 또 이제 새로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궁금해서 구입은 하지만 막상 신고 나가서 테스트를 하고 신기에는 뭔가 좀 깨름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제 선입견을 깨트리려고 그러면 결국 이런 제품들도 장시간 걸쳐서 실착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제품의 온전한 진가를 저처럼 나이키를 오랫동안 안 신는 사람들은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은 같이 리뷰하고 있는 소위 나이키 전문가 우리 후님도 평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베이퍼 제품은 꼭 맨날 사고 싶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런 에이지 제품을 사서 신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우리 후님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비슷한 저랑 그러니까 취향이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는데 축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요. 왜냐하면 후님 같은 경우는 많은 축구화를 많이 산 게 케이스는 아니에요. 많이 산 케이스가 좋은 축구화를 사면 비교적 꽤 오래 신다가 교체가 할 만하거나 정말 궁금할 때 교체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나이키 재직 당시에는 나이키 여러 제품들을 본인이 테스트를 해보고 또 특히 이제 매장에 근무하면서 시착기에 그러니까 테스트로 신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확인이 알죠 본인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축구화를 경험해 보시고 이미 신어보셨으면 딱 신는 순간에 대강 이거는 괜찮겠다 안 괜찮다는 거를 완전 다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으면 첫 번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이 들어간 이후에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강하게 주어지는 거는 그 일본식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신발의 입구 부분이 타이트하고 여기가 그 좁고 타이트해서 그 소위 말해서 락다운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뒤꿈치부터 아킬레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굉장히 어떤 당기는 듯한 그런 강한 그걸 느끼죠. 보통 우리는 잘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일본 친구들은 개발자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를 쓰거든요. 여기에 그 신발에 지나치게 당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여기서 앞 뒤쪽으로 이렇게 콱 조여주는 것들이 발 뒤꿈치를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게 텐션 때문에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키죠. 긴장시키고 제품을 신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신고 벗어도 제 경우에도 다리 그 종아리 뒤쪽 아킬레스 위쪽에 있는 근육에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그 근육이 텐션이 잡혀 있는 그 긴장도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신기가 망설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지 않은 축구화들이 존재하니까. 그냥 끈 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단순하게 신고 있는 그 자체로는 그 정도의 그 종아리 쪽의 근육이라든지 아킬레스 위쪽으로 올라가는 발목 주변에 전체적인 당김, 근육 당김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잘 시간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편하게 갈수 있고. 이런 걸 신으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자 하는 우려.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나이키 제품 이런 거를 섣불리 저 같은 경우는 신지를 못하는 케이스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구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서 신어야지. 사서 신어야지. 이것도 사서 신어야지. 신어봐야지 하는데 사실은 잘안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건 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랑 이두 가지 제품은 지금 뭐 팬텀 비트는 곧 다음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 구입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적 테스트를 못하고 있어서 요즘 저희 같이 리뷰하고 있는 후님과 그 실적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빠르게 논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쯤 해야 되냐, 뭐 조율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물론 실착에 가더라도 뭐공 차는 거 보여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사실. 그래서 신고 우리가 뛰면서 느끼는 거를 그냥 즉석에서 예, 그 카메라에 담아서 아 이거 좀 이렇다, 이거 저렇다, 아 이거는 괜찮네, 아 이거는 영 아닌데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뭐그이 다양한 AG 제품들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간 그 베이퍼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드리지만 베이퍼 제품을 신고 싶은데 FG밖에 없으니까 뭐잘 그냥 FG를 사서 AG가 안 나오니까 그냥 ACG는 또 사기 싫고 뭐 미끄러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본식 라스트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간 이단화적인 모델이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들 중에 FG를 사지 마시고 해외에서는 이 AG 모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쓰신 다음에 AG를 구입하셔서 오래 사용하시기를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편한 상태로 조금 한 10만 원도 더 들이더라도 편한 상태로 오래 신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발에 익숙해서 그 축구가 잘 되기 시작하면 굳이 축구를 바꿀 이유가 없죠. 계속 잘 되고 있는 한에서는 좋은 터치감을 유지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그볼 컨트롤에 있어서 큰 그거 없이 무리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축구화가 잘 받쳐주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게 나은 거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베이퍼를 또 신었던 분들은 계속 베이퍼 핏이라든지 이런 거 나이키 핏에 충분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FG 제품을 사서 또 추가로 돈을 들여서 스터드를 자르거나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 나온 이 러버 타입 스터드로 구성되어 있고 스터드 수도 많고 뭐 길이가 그렇게 짧아지진 않았지만 요 정도 길이는 충분히 괜찮은 인조 구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잔디가 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구장에서 계속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FG 아니면 목이 올라와 있는 제품, 그런 제품 뭐 슈퍼플라이 이런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요 정도 제품으로 가시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나이키 베이퍼 14AG. 그래서 제가 뭐그 들려 저 뭐죠? 알려드릴 수 있는 그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스터드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GT 스터드가 이렇게 0.7mm밖에 안 되는 낮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13에 사용되거나 TM4 사용되는 거는 이렇게 여전히 10mm 스터드가 사용되어 있는데 14에 와서는 러브 타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느낌이 아무래도 러브 타입 쪽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가 그라운드 안착이 되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이 베이퍼 13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덜럭덜럭한 느낌이 있어요. 특이하게. 이 에이지 스터드인 경우에도. 그래서 이게 뒤쪽에 있는 스터드 문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물론 이제 운동, 그러니까 러닝을 실제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신고 있으면 어쨌든 발바닥에 전달되는 느낌이 조금 더 스터드가 낮은 이쪽이 조금 더 낮고, 그 다음에 이쪽이 요세 개를 비교하면 가장 그 스터드가 주는 느낌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그라운드에 가게 되면 사실 큰 차이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어서 어떤 거든지 에이지 스터드이기만 하면 괜찮고, 특히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CT 모델의 에이지 스터드나 아니면 뭐 베이퍼나 TM4의 이 정도 길이의 이 에이지 스터드 아니면 베이퍼에서 새롭게 선보인 이런 스터드 어떤 걸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그 관건은 과연 이 베이퍼 14에 사용된 이 나이키의 에이지 스터드를 나이키가 다른 모델에도 계속 채용을 해서 출시를 해줄 것이냐 하는 게 향후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베이퍼 14 제품의 에이지 스터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